지금 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계신 거예요? 아니, 그니까, 담배도 울때 내가 왜 저러지 그랬던데. 웬일이야. 그게 아니라. 너무 간단한 의식주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게 되게 제가. 나는 뭐 마음고생도 해봤고, 힘든 일도, 직업 자체가 힘든 직업이니까 되게 나름 강하다고 생각했는데, 그걸 쓸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, 지금. 그게 너무 허무해요. 그게 너무 허무해요, 진짜로. 아무것도 아닌 존재? 되게 기분이 좀 그렇다. 정글 오니까 본인이 좀 쓸모가 없나? 뭐 이런 느낌이 있으신 거예요?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. 그렇게까지는 아니게 해야죠, 제가. 그러면 안 되죠. 여자 혼잔데. 아주 적어도 짐은 되지 말자. 또 뭐라고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봐주고 제 진심을 좀 알아준다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. 좋습니다. 조영 씨 인터뷰는 오늘은 여기까지. 네. 하나, 감사합니다. 둘, 셋. 아이, 감독님, 나 웃겨. 나왜 웃어? 이거 참 신기한 프로그램이네요. 내가 보면서 울어. 나 너무 창피해. 어떡해. 본인이 울줄 몰랐어요? 당연하죠. 저안 울어요. 저도 지금 약간 놀랐어요. 저안 울어요. 웬 먹는 거 얘기다 울어. 그래요? 그래요? 여기 스태프들 되게 강해 보이죠? 스태프들도 한 번씩 다 울었어요. 아, 그래요? 나만 우는 거 아니구나. 그래도 창피하네요, 되게. 웬일이야, 저를 아는 사람들은 엄청 웃을 거예요, 이거 보면서. 제가 왜 저래? 진짜로. 때로는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, 때로는 내가 몰랐던 나와 마주하게 되는 가끔은 아픈 자기 고백의 장소, 정글. 그게 우리가 그때 그큰 섬에서 생존할 때 밤새 잠을 다못 잤어요. 근데 여자의 체력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그치만 항상 보면 웃었거든요. 너무나 고마워서요. 도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방송용이 아니라 제 스스로도 평생을 지키면서 내가 그 도전 하나는 이뤘다라는 뿌듯함을 가지고 가고 싶으니까. 오늘 오후 병만족은 생존의 고단함은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봅니다. 내 말이 두 마리는 구울 거야. 두 마리만 싸면 돼. 그냥 놔둬도 안 도망가 이제? 어? 제안동 사랑이었어. 제안동 말이에요. 이거 아까 나무 있길래 잡았는데 얘가 정말 쓰네요. 이름 붙여줬어요. 뭐라고요? 저희 리더 형이 있거든요, 팀에. 성규. 얘는 이제부터 성규예요. 저희 형이 좀 소심해요. 근데 얘도 겁이 많아요, 소심하고. 그래서 성규라고부터 불렸습니다. 성규야. 저 약간 성규한테 좀 불만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. 티 나요, 그런 게? 성규야, 아이고,
안 때리는 게 어디니?